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아니군요. 저는 마포의뢰 무소속 손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정쟁보다는 그리고 뭐 어쨌든 심석희 선수로 다시 발화된 이 빙상계의 적폐들을 취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빙상계 적폐 청산이 더 이상 이렇게 잊혀진 채로 뒤로 밀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 빙상계의 젊은 빙상연맹의 안녕하십니까. 젊은 빙상연대 대표 여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빙상연대 전문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 빙상계 적폐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소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으로 고소해 빙상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후 저희 젊은 빙상인 연대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고 각종 증언과 증거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피해자의 적극적 증언과 간접적 인정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 사례는 심석희 선수권을 포함해 총 6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만난 한 선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상 선수 A씨는 물론 여성입니다. 10대 한 체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받던 중 빙상장 사설 강사이며 한 체대의 전 빙상부 조교인 한 코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강제로 앉거나 입을 맞추고 그런 일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밖에서 만나서 영화를 보자, 둘이서 밥을 먹자라는 등의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A선수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코치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선수는 말합니다. 현재 이 선수는 당시의 충격으로 스케이트를 벗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명규 교수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A씨의 문자입니다. 피해자는 저고 죽고 싶다는 생각 수백 번씩 하고 잠도 못 자는 것도 전데 가해자라는 사람이 죽겠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그날과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명규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전명규 교수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벗어나길 바래. 그것이 우선이야. 이 답장은 전명규 교수가 이 A선수가 성추행 또는 성폭행, 다른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정황도 거의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충분히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어떤 제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조재범 전 코치의 녹취가 국감 자리에서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하는 한 체대가 아닌가요? 문체부나 또는 빙상계의 행정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정으로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덮이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계 그리고 빙상계 전체가 문제가 된 이 심석희 선수의 사실 성인으로 나온 이 과제가 덮이고 있습니다. 빙상계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명규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은